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전복 멍게 무회를 만들 거예요. 양파 반 개를 얇게 칫썰어서 물에 담가 놓습니다. 양파를 제일 먼저 손질해서 물에 담가 미리 매운맛을 빼주는 게 좋아요. 양배추 한 입도 얇게 칫썰어 놓습니다. 양배추 대신 상추 넣으셔도 되고요. 오이도 채썰어 놓습니다. 오이 한 개를 넣으려고 다 채썰었더니만 양이 많아서요. 조금 덜어냈어요. 깻잎 열장도 채썰어 놓습니다. 마늘 3알은 팬으로 썰어 놔주세요. 고추 두 개를 어슷썰기를 한후 씨는 제거해 놓습니다. 모든 야채 준비는 끝났고요. 손질한 멍게 6마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습니다. 전복 6마리를 손질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끼가 없게끔 깨끗하게 좀 솔로 닦아 놔주세요. 전복 껍질을 분리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수저로 잘 분리하시는데 저는 수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저는 분리를 했어요. 전복의 내장은 따로 보관을 했고요. 전복 이빨을 제거해 줍니다. 전복살 앞부분은 아니고요. 뒷부분에다가 칼집을 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습니다. 해물 준비는 끝났고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3스푼. 3배식초 2스푼, 기회 맞게 가감합니다. 설탕 4스푼, 설탕도 기회 맞게 가감해 주세요. 양념장을 골고루 섞어준 후 잠시 냉장 수동 시킵니다. 큰 볼에 양파 넣어 주시고요. 썰어 놓은 모든 야채들을 넣어 주세요. 야채 위에 손질해 놓은 전복과 멍게를 올립니다. 얼음도 넣어주세요. 해물 위에 양념장을 올립니다. 통깨 뿌려주시고요. 사이다 90ml를 붓습니다. 생수도 조금 부어주면 맛있는 전복 멍게 물회 완성이에요. 며칠 전 딸이 저 힘들다고 시켜 먹자고 해가지고요. 되게 유명한 맛집이라고 줄 서서 먹는 집이 배달도 된다고 하면서 물회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 영 아니더라고요. 딸도 먹다가 맛없다고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수산시장에 갔더니만 싱싱한 전복이랑 멍게가 보이길래요. 사왔어요. 사와서 물회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하고서는 물회를 했더니만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랑 물회집 하자고. 정말 맛있다고. 전복을 씻을 때 정말 꺼멓꺼멓한 거 그게 하나도 없이 씻어야지만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멍게도 비빔밥도 맛있지만 물회가 진짜 맛있어요.
제철 멍게와 싱싱한 전복으로 만드는 물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